자, 이제 철학 콘서트입니다. 철학 콘서트의 주인공은 하버마스입니다. 철학 콘서트 2악장의 주제는, 제목은 소통이 우리를 해방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수염을 길렀죠? 코에, 코 밑에. 왜냐하면 하버마스가 언챙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챙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자국을 가린 거죠, 수염으로. 그리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소통의 철학자인데. 독일어든 뭐 영어도 잘하시는데 영어든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방송에서 막 나와서 뭐 말씀하시는데,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소통의 철학자가, 예. 말이 굉장히 어눌하다. 근데 어쩌면 뒤집으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소통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예. 연구를 하지 않았나,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1927년생일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럼 100세는 아니죠? 예, 네, 이제 좀 5년 뒤에 100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근데 오래 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왕성하게 이 철학 활동을 해요. 저술 활동을. 그래서 이 하버마스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주 죽을라 그러는데. 죽을 맛이죠. 너무 많아, 연구할 게. 그리고 이게 그냥 평소 이 누구의 철학 이러면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또 내도, 예, 뭐, 그물에 그 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강 탁, 조금 더 발전시키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것,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이런, 이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이 책들을 써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버마스, 이분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소통의 철학자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행위이론, 우리 보통 소통을 의사소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의사소통행위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의사소통이론이라 하면 되지. 왜 행위란 말을 붙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언어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됐느냐를 설명했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죠. 원래 공부는 독일에서 했고요. 박사까지 다 끝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뭐 장학금 받아서 갔겠죠. 이것도 돈이죠. 돈 준다니까 가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스틴이라는 철학자예요. 언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언어 철학이 뭐냐? 언어 행위 철학이에요. 언어 행위 철학. 하나도 뭐 신기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번에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언어고, 행위는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야, 생일 축하해? 이러면 뒤에 따르는 말이 뭡니까? 말로만? 그죠? 그 얘기는 언어와 행위를, 이건 다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언어 철학자죠.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언어도 행위다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언어는 행위의 한 종류다. 말로 하는 행위다. 이걸 밝혀낸 거죠. 여러분, 야,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은 언어를 연구했어요. 말이나 글이나 이렇게 객관화된, 마치 사물처럼 다뤘어요. 이런 물건처럼. 예. 자,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그렇게 연구해서는 말이나 글의 언어에 제대로 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다.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핵심이 뭡니까? 뜻이잖아요. 의미잖아요. 말이든 글이든 걔가 언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뜻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그래서 도대체 언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뜻을 가지게 되냐. 그리고 그 언어가 뭔 뜻을 갖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성격일 것이냐 도대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언어에 대한 연구고 언어에 대한 철학이에요. 근데 그걸 행위라고 생각 안 하고 마치 뭐 무슨 책상을 연구하고 돌을 연구하고 바위를 연구하고 이런 듯이 연구하니까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이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아, 왜 말이나 글도 이게 행위잖아요. 말로 행위하는 거고 글로 행위하는 건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랑 결혼할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약속을 하는 말. 나는 너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걸 행위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그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뭐랄까, 혼인빙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져야 돼요. 그걸 행위로 받아들이면. 근데 행위가 아니라 그건 단순한 말로 받아들이면, 예, 언어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예. 근데 말을, 언어를 언어로만 마치 사물과 같은 이런 돌, 바위 같은 것만 그런 걸로 취급하는 것과 여기는 것과 말을 혹은 언어를 행위로 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을 고려하느냐 안 고려.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뜻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이 말을 가르치는 사례로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누구에게 프로포즈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수업 중에 어떤 그 문장의 하나로, 그 사례로, 견본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 있다. 말이 뜻과 의미가. 이게 말을 혹은 언어를 마치 돌과 나무 같은 어떤 사물로서 연구하는 것과 취급하는 것과 또 행위로서 취급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행위는 실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은, 그 행위를 하는 상황은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뜻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어떤 말이 혹은 글이 어떤 뜻이나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은 뭘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우리가 비로소 그 말이나 글이 갖는 그 뜻,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 이론. 소통은 뭐라고요? 행위다. 소통은 행위다라는 것.
우리가 소통 뭐 말과 글로 하죠. 말과 글은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 한국판 번역 책입니다. 장춘익이라는 분이 옮겼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아주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위인데 아주 젊은 나이인데 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핵심 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경제와 정치 체계의 목적 합리적 방식이 생활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 식민화하여 일상적 의사소통 행위가 사물화, 도구화 됩니다. 자, 이 꺽쇠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 그 도와주려고, 뜻을 도와주려고, 첨가했거나, 덧붙였거나, 또는 이게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을 바꾼 경우에요. 저기 생활세계 같은 저런 경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곳에 나오는 용어를, 뭐, 서양이든 어디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안 쓰고, 여긴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 얘기가 하버마스 소통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의사소통 행위가 사물화된다, 도구화된다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현대화라는 게 뭐냐, 혹은 뭐 근대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현대화로 합시다. 아, 모던으로 바뀌는 거니까 모던 사회로 시대로 바뀌는 거니까 모던을 근대로 해석하느냐 현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근대화 혹은 현대화 라는 게 뭐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버마스가 출발점이 자기 소통의 철학을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베버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버 아시죠? 사회학자. 예, 막스 베버로부터 시작해요. 자, 베버의 뭐? 베버의 근대화론 혹은 현대화론, 현대화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베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대화, 현대화. 이게 뭡니까? 근대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화라는 말은. 혹은 현대화하면 현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근대로 되고 현대로 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우리가 흔히 들었어요. 야, 굉장히 현대적인데? 혹은 굉장히 근대적인데? 아, 현대적인데 해서 뭐 삼성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현대적인데, 뭐, 저, 근대적인데 라고 했을 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져야 우리가, 아, 어떤 행위 방식이나, 혹은 뭐,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모던하다고 판단을 내릴까요? 막스 베버는 합리적이다라는 게, 근대 혹은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어떤 행동이 합리적이면 그걸 오 모던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야. 자, 어떤 패션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러면 모던해. 자, 어떤 생활 방식이 주거 방식이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러면 모던해. 굉장히 현대적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는 현대적인 걸로 바뀐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걸로 바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게 뭘까? 그 문제 또 물어봐야죠. 아, 그 뭐 합리적인 게 뭡니까? 도대체 합리적인 게 이렇게 물으면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이란 말은 우리말도 이제 번역인데 합리잖아요. 합은 합치한다, 부합된다라는 뜻이고요. 리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두음법칙 하면 이에요, 이성.
이성이 준 말이에요. 우리 첫 글자씩 이래 따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성에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성에 맞으면, 예, 우리가, 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성에 맞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인 판단 능력이잖아요.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아,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줄여서, 예, 이성에 맞는다, 이성이, 예,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대를, 혹은 현대를, 예, 이성적이라는 걸로 그 특징을 삼았을까? 이거죠. 그 전을 이해하지 못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대전은 혹은 현대전은 뭔가요? 중세잖아요. 중세는 신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도 생각도 다 신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인간도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심의 생각, 판단, 이거죠. 아까 지동설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건 지신설이, 아, 지신설이 아니다. 어쨌든 신중심설. 예, 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죠.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판단을 신을 중심으로, 신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누가 판단해? 신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중세가 무너졌잖아요. 중세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이 무너진 거예요. 신이 죽은 거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왜 니체를 현대 철학의 이 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냐면 신을 죽였으니까. 신을 죽여야 비로소 현대 철학이 시작해요. 현대 철학이에요. 현대라는 말을. 왜냐? 이 모든 판단을 이 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이 판단을 했다라면 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판단합니까? 인간이 판단하죠. 근데 순서는 사실 바뀌죠. 인간이 신을 죽인 거죠. 신이 죽어서 인간이 등장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 인간이 신을 죽이고 자기가 판단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신중심주의에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에 따라 인간이 갖는 판단 인간이 갖는 능력은 두 가지죠. 판단 능력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하나는 이성이 있고 하나는 감성이 있죠. 감정. 근데 감정이나 감성이 아닌 이 이성을 이제 중심에 놓고 그 이성을 기준으로 이성에 따라 예, 판단을 내리는 세상에 관한 모든 판단들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걸 이제 새로운 시대라 해서 모던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인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현대의 특징은 당연히 이성 중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이다, 모던하다 했을 때는 신이나 이런 것에 그 기대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걸 이거 뭐 머리를 어떻게 할까, 머리 헤어스타일, 패션을 어떻게 할까, 뭐 등등 모든 판단이 인간의 이성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모던하다. 연애를 어떻게 할까, 뭐 등등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현대화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 그건 이성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판단을 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대적으로 바뀌는 것, 혹은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이성적으로 바뀌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문화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가 합리적인 것으로 변하는. 자, 문화가 합리적으로 변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서 합리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중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주술적 문화였죠. 미신 주술에 따라서 이
이 문화가 움직여졌죠. 근데 이 미신이나 주술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 이래 인간의 이성에 따라 문화적인 어떤 판단이나 결정들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현대적 문화, 합리적 문화, 이성적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문화의 합리성 혹은 문화의 합리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사회, 사회의 합리화. 사회가 현대적인 걸로 바뀌었는데, 아까는 문화가 현대적인 걸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사회가 현대적인 걸로 바뀌었는데, 사회가 현대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회가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사회가 이성적인 걸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 옛날에는 뭡니까? 신. 네. 신에 따라서 신을 기준으로 놓고 신이 살라는 대로 만들라는 대로 사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신은 이제 떠나보내고 인간의 이성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따라 그 사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게 사회가 현대화된 것, 사회가 합리화된 것, 사회가 이성적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성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도구로 만드는 것. 사회를. 자, 두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예. 하나는 정치 시스템, 정치 체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경제 시스템, 경제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어떤, 수단 도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도 어떻게 됩니까? 이 근대적인 걸로 바뀌고 현대적인 걸 바뀌고 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고 정치가 이성적인 것으로 바뀌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 현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사회가 이성적인 것으로 된다라는 말은 이때 이 이성은 뭘까? 이때 하는 역할이 이성이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도구로 쓰인다. 어떤 도구, 어떤 목적, 일종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구의 이성 혹은 도구적 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성은 이성이라는 게 만약 어떤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신화가 있으면 하인이 있으면 이 이성이 뭐 하느냐면 우리가 목적을 정해 빵을 먹고 싶다. 이러면 얘한테 명령해. 빵 구해와. 그러면 이 이성이라는 하인이 뭘 생각하냐면 그 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요. 이 이성이. 뭐 훔친다든가 뭐 혹은 속인다든가 뭐 온갖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성이라는 이 능력을 인간이 사용하게 된 거죠. 현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성을 이렇게 도구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엄청난 저 성과들을 내요.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랬더니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게 돼요. 그 다음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 이성을 또 도구로 만들어갖고, 이 정치는 뭡니까? 이 권력이라는 걸 갖고, 어떻게 얘를, 데리고 노느냐, 라는 그 게임하는 그 운동장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권력. 경제 시스템은 뭡니까? 결국 어떤 게임이냐면, 말하자면
돈이라는 공, 축구장으로 얘기하면 이 돈이라는 공 갖고 이리저리 뭐 차고 노는 예, 이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자 이제 정치 쪽을 이 권력이라는 이 축구공을 가지고 예, 노는 이 게임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게 잘 돌아가도록 이성한테 맡기는 거죠. 이성은 뭡니까? 집사죠. 관리자야. 근데 이걸 잘 돌아가도록 예, 명령만 하면 그걸 잘 관리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치가 잘 되는 거죠. 잘 된다는 건 따옴표치.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정치의 꽃은 민주주의죠. 엄청나게 발달하고. 예. 그리고 이 경제 돈의 꽃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또 엄청나게 발달하고.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모든 게 그렇죠. 가유불급이라 하나요? 너무 지나치면 가유불급이 그 얘기인가? 너무 지나치면 탈이 나요. 어떤 탈이 나냐 하면 우리가 도구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여러분의 핸드폰의 주인인가요, 노예인가요? 이 도구잖아요. 소통의 도구죠. 뭐 소통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걸 하죠 이걸로. 처음에 내가 만들 때는 혹은 사용할 때는 얘를 하인으로 취급하죠. 내가 핸드폰의 주인이죠. 근데 이놈이 너무 일을 잘해. 응? 너무너무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다 맡겨. 그러면 내가 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얘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도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라는 혹은 정치 체계라는 도구,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경제 체계라는 도구. 이 도구는 누가 운영합니까? 이성이라는 하인이 운영을 하는데 얘한테 맡겨놓더니 너무너무 잘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권력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는 얘의 말만 들어야 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 잘해서 야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정치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상관없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돌아갈 것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걸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시스템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수록 그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프롬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1세대들. 마르쿠제, 뭐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네. 그게 그 핵심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를 이성적으로 만들어. 이성한테 맡겼어. 이성.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갔어. 중세보다 이성적으로 다 변했어. 합리적으로 다 변했어. 그럼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도구적인 생각밖에 못해. 그래서 그것의 체계에 노예가 돼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유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자유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의 자유도 하면 그 생각의 주인이 나여야죠. 행동이 자유롭다 그러면 행동의 주인이 나여야죠. 근데 생각의 주인은 누구야? 시스템. 행동의 주인은 누구야? 시스템.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얘들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그냥 맡기면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결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응. 잘 돌아가니까 얘 하라는 대로 행동하면 되지. 바로 그런 일들을 벌어져. 근데 뭐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계는 세 가지 세계가 돼 있어요. 현대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는 정치가 돌아가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우리 일상적인 삶이 돌아가는 세상이었죠. 이 세 개의 세상이 있는데, 근데 정치가 돌아가는 세상의 논리, 메커니즘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죠. 예. 네. 자, 경제라는 그 이 세상에 예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돈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예, 네, 자본이죠. 돈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죠. 자, 일상적인 삶에서의 우리가 이걸 거기에 적용되는 논리는 뭡니까?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죠. 어쩌보면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정치의 세상과 경제의 세상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발달하면 발달, 잘 돌아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힘을 가졌어.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네한테, 그 세상에서만 행사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남 뺏으러 오잖아요. 어디로 와? 만만한 게 여기. 일상적인 삶의 세상이죠. 이쪽으로 들어와갖고 점령해버려. 그래서 뭘로 삼아? 식민지로 삼아. 이걸 생활세계가 식민화된다라고 해요. 자, 이런 정치의 세상이나 경제의 세상이 자기 힘을 발휘해서 일상적인 삶의 세상으로 와갖고 이걸 점령해버렸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죠.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죠. 이걸 그것대로 일상적인 삶의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사장님께서 창시개명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예,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일본이라는 세상이 있고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세상의 그 논리를 우리 조선이라는 세상에도 그 논리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식민지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뭐 군대를 몰고 와서 뭐 뺏고 뭐 뭘 뺏어? 땅을 뺏었어요? 뺏어봤자 그 땅이 어디 가나? 결국은 뭡니까? 삶을,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자기들 논리, 예, 논리에 따라,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자기 생각도, 자기 세상의 생각대로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식민지로 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 관심이 많죠. 근데 사실 우리 행복은 어디서 찾을까요? 정치라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지. 직업 정치인들. 예. 네. 경제라는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경제 쪽에서 뭐 재벌이나 뭐 그죠? 경제적 힘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행복을 찾죠. 보통 정치적 힘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일상적 삶의 세상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나 권력이 아닌, 난 돈도 많지 않고 권력도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그것이 아닌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있겠죠. 예, 사랑이니 우정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 이 정치의 논리가, 그리고 경제의 논리가 이 일상적인 우리 삶에까지 와서 지배해버리니까
우리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랑이니 우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어디 가는 건 아닌데 그게 진정한 인간적인 어떤 의미를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뭡니까? 돈으로 오염된 사랑이 되고 아까 얘기를 했죠? 돈에 오염된 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것을 잠시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이성이라는 개념에 자유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성과 자유는 이성이 좀 반대되어 있는 겁니까? 왜 여쭤보나 하면 그 신이 죽어야 이성이 된다. 예. 근데 자유가 없다면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제국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면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면 그 이성과 자유가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하면 예, 말씀드릴게요. 예. 자유란 게 좀 상대적인 거예요. 중세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었죠. 신에게만 자유가 있었죠. 자, 이게 근대 혹은 현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은 죽었다니까, 뭐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이제 인간이 자유를 갖게 됐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자유니까요.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걸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까 이성이죠. 네. 자, 거기까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예, 네.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 좋아. 이건 이제 베버의 설명으로도 다 설명이 돼. 근데 요 다음. 근데 그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면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막 자유롭게 나의 이성에 따라 인간의 이성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또 행복하질 않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 우리가 얻었다는 자유는 사실 다시 잃게 된 거야. 그러면 신에게 잃었느냐?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잃게 된 거예요. 인간이 개개인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근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현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럼 자유롭죠. 진짜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치 시스템이 발달하고 경제 시스템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네.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한테 뺏기게 된 거야. 그럼 그 시스템은 뭘로 이루어지는데?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 네. 시스템의 논리는 이성이거든. 자, 이제 답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요 건데, 이성이라 할 것 같으면, 예. 단체로 위해서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합리적인 거는 감성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 싫더라도 이치에 맞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예. 합리적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감성이라 하는 거는 손해가 보더라도 예.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게. 그렇죠. 그것이 조화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의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 예. 이성 속에 그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것하고 감정적인 건 사실 합리와 감정은 유리된 거다. 예. 거다, 예. 그 관계 철학하시는 분 예, 예.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질문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질문 같아요. 아까 대답은 제가 드렸고 거기서 지금 이제 궁금해하신 이 그 감성
혹은 감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나 혹은 경제 시스템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성이나 감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인간의 어떤 감성이나 감정적인 어떤 판단이나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될 리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삶은 아까 효율 얘기했는데 굉장히 세상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뭔가요? 이성으로 느끼는 건가요? 감성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세상이. 예. 그러니까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효율적으로 막 뺑뺑뺑뺑 잘 돌아가요. 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뭔가 했더니 아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 이성을 너무 믿고 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뭐 잘 돌아가니까 빵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뭐 등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어떤 욕구라 할까요? 감정이라 할까 하는 것들은 희생당한 거죠. 그렇죠. 이 시스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1세대들 아도르노나 뭐 호르카이머나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성 좋다. 이성이 우리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만들었던가 이해한다. 인정한다. 근데 얘가 너무 이성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결국 소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안으로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나오는 우리가 꾹꾹 눌러놨던 감정. 얘네들을 끄집어내자.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복권시키고 뭔가 놀 수 있는 뭔가 뭘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라는 이야기를 그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들이 했죠. 네, 여기까지. 그런데 철학이 답변을 구했습니까? 그것에 관한 답변들이 답변에 대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프랑스 철학 뭐 해서 특히 프랑스 철학은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죠. 일종의 프랑스 철학은 욕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에 하는 그 철학자가 락강인데 예.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 그러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하버마스 여기까지 문제는 이해되죠? 뭐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다. 세상이 정말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돌아간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예.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보통 행복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일상적인 삶의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 세상이 식민화됐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정치 세상이나 경제 세상에 통하는 이 논리. 권력의 논리나 돈의 논리, 이 논리가 일상적인 삶의 세상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면 뭐 얘기조차도 안 하고 관심조차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사실 인간적이란 말하면 뭡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그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그 차원의 사랑. 사람과의 어떤 우정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데 거기조차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논리들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니까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나 순수한 이 우정 그런 인간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제 뭐 얘기할 건 다 했습니다. 핵심은.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여기부터는 뭐냐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미쳤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세상이 왜 미쳤느냐도 설명을 했잖아요. 예. 자, 거기까지는 좋아. 그럼 어쩌라고? 우린 계속 이렇게 그러면 불행하게 살아야 돼, 살라고?
아니다. 하버마스가 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네,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병든 현대사회를 해방하기 위해 강제 없이 합의를 하는 대화가 가진 힘이다. 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다고요? 소통에 있다고, 소통. 소통이 갖는 힘, 합리성이라는 힘, 합리적인 힘. 에,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읽죠. 오직 의사소통의 합리성만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할 분노와 논리를 제공한다. 자, 아, 이런 거요. 세상에, 지금 이제 BTS 우리가 노래를 그 분석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 이 세상이 미친 거죠.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하버마스는, 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하는 말들은 순? 뭐, 사랑이니, 우정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나 우정마저도 사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의사랑 결혼했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랑 결혼했대? 혹은 검사랑 결혼했대? 야, 그럼, 잘하면 영부인 되겠네? 뭐, 이런. 권력이나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고. 야,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뭐, 이런.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사랑 따위 개나 줘라. 아, 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미친 거지. 근데 소통을 보면,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소통을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를 보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미친 세상. 정말 이 미친 돈과 권력에 미친 세상,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된 이 세상으로 뒤바꾸려면 뭘로 시작해야 되냐? 다시 소통으로 시작해야 된다. 소통이 오염되고 병들어 있으니까 건강한 소통을 다시 되찾아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단순히 얘기하면. 사람 만나면 제발 뭐 이 직장에서 뭐 어쩔 수 없고 집에 와서 친구를 만나거나 뭐 등등을 가족을 만나거나 뭐 등등 하면 제발 돈 얘기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너 뭐 행복한지를 물으라 이거예요. 내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묻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이게 조카가 오거나 뭐 등등을 하면 야, 너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묻지 말고 너 행복하냐? 행복하냐를 물으라. 아니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 뭐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하면 그거는 그러면 뭐 또 주머니에서 좀 주든가 하여튼 뭐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닌 이런 것 찌들어서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뭐 이걸 주든가 이걸 줄 능력이 없으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사랑을 인간적인 돈에 오염되지 않은 그 이 뭐 뭡니까 삼촌으로서의 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한다. 이게 뭐는 거 완전 거창하게 보이지만 요즘 혁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혁명이 뭐냐 바로 돈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제발 인간 얘기를 하자 살아가는 얘기를 하자. 이게 이 병든 세상 이 미친 세상을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 인간적인 세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미치게 돌아간다 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뭐였나요? 규범적인 의미에서. 정말 제대로 안 돌아간다.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소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정말 정의롭게 올바르게 돌아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소통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소통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는 그런 소통을 하면 된다. 자, 그게 뭐냐?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 이런 규범을 지키는 소통을 하자. 예.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뭐 말이 어렵지만 자,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말을 할 때 제발 거짓말 하지 마. 예? 참말 해, 참말. 그 다음에 막 그런 말 이런 거 하지 마. 옳은 말 해, 옳은 말. 그 다음에 진실된 말. 아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막, 위선적인 어떤 말을 한다든가,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해. 그 다음에, 제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 말을 좀. 이게 이제, 문법을, 언어 공부를 잘 안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네, 대부분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말, 그런 말,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이 꼬이는 거지. 예? 참되고 올바르고 진실된 말을 하면 아주 이해 간단해. 나 배고파 이러면 되는데, 예, 예. 아, 혹은, 아까 이렇게. 나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천박스러우니까. 아구 저 중매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냥 빙빙 돌아서 걔가 어디 사느냐 뭐 온갖 뭐 대학은 어딜 나왔고 뭐 온갖 얘기 둘러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돈은 얼마인데 이걸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관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도를 숨기고 예, 상대에게 뭔가를, 상대 몰래 속이고 뭔가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면 어떤 바보가 넘어갑니까? 자기한테 뭘 뺏어가는데. 예? 나 이거 뺏어갈게 하면서 뺏어가면, 그러게 정말 이해가 아주 잘 되는 명료한 말을 하면서 뺏어가면, 그 뺏기는 바보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어? 아,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돈을, 자, 훔쳐갑니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면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해할 수 없는 말.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가장 기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되고 오르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니까 국회에서 보십시오. 정신들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똥입니까? 예?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뭐 수능 보면 막 이 언어의 점수가 막 형편없이 없을까요? 안 해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언어 뭐 시험 보면 뭐 엄청나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 앞에 참되고 오르고 진실된 말을 안 하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변명과 이상한 해명과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해보죠. 롱. 이건 BTS, MI 롱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하버마스의 소통의 철학에서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고요. 자, BTS는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다. 라고 노래하죠. 세상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미쳤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간단한 방법은 귀가 있어도 듣질 않아요. 뭐 이 얘기 해도 되나? 여러분 그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 생활을 하는가 하는데 자 우리 가족이 미쳤는지 미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대의 말에 귀가 있어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눈이 있어도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친 세상을 제대로 된 세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소통. 아,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소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고 옳고 진실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하는 소통. 자,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예, 바로잡는 방법은 여러분부터 참되고 옳고 진실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예, 사람들이 예, 한데 모여서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야, 우리 뭐 거대한 걸 하나 만들어보자 해갖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 서로 마음을 모아서 예, 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이 또 보는데 어휴, 이게 똥칠 이런 말 나. 올라오니까 신은 앉아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이놈들. 이 그래서 어휴 놀란 거죠. 아니 이거 이러다가 정말 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고 뭔가 내 이 그 곤자까지 뺏을 수도 있겠다 이놈들이. 무서운 줄 모르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딱 아주 간단. 아니 신이 전능한데 쌓은 탑을 그냥 빵 하고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확 걷어차든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뭘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뿔뿔이가 흩어져 버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말을, 이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들 인간의 힘은 없고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보통 바벨탑은 성경에 왜 실었습니까? 전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마. 예? 신한테 까불지 마.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인데 이 얘기잖아요. 단순히 얘기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집 맥락 속에서 이 바벨탑은 바벨탑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뒤집어서 생각한 거죠. 우리 공동체를 예, 공동체를 잘 만드는 이 방법은 뭐냐? 소통을 잘하는 거다. 소통이 잘 안 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소통과 연대의 이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 바벨탑 얘기입니다. 말을 뒤섞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신이. 자, 이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유는 돈과 권력에서 해방된 소통이다. 이해관계만으로 소통하는 이에게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인간적인 삶은 없다. 예, 철학 인터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인터뷰 없고 자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소통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소통이 안 돼서 이 가족이 잘 안 돌아간다 그랬죠. 자, 이 배우자가 소통을 거부하고 집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 방문을. 혹은 여러분 자녀가 예, 소통을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열쇠는 거의 있어요. 열쇠 안에. 열쇠를 따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딸이 혹은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서 냄새를 솔솔 풍길 것인가. 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 BTS의 Am I Wrong? 이라는 노래와 하버마스의 소통의 철학 오늘 같이 살펴본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비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철학 퍼포먼스.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 누구일까요? 답은 아시죠? 그건 너.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